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카카오 얘기 준비해 주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카카오가 정말 사업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것도 분야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문어발 확장이니 이런 지적을 참 많이 받았는데 좀 드디어 M&A를 멈췄다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다만 그 속도나 범위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서 문어발 확장이나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지적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 악화에 그치지 않고 규제 당국의 제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주가 조작 의혹은 오너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하니까 카카오는 경영 전략을 인수 합병을 통한 확장 기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실 다지기로 전환하겠다라는 점을 대회에 여러 차례 설명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략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수치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공시된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사업 보고서 중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기조가 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재무 제표상의 줄곧 음수, 그러니까 지출로 기록되던 수치가 올해 1분기엔 양수, 그러니까 수입으로 전환한 건데요. 이는 대외 비판을 줄이기 위해 내건 내실 단지기 전략이 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수치 변화가 카카오가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었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재무제표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면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이 지표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렇죠. 조금 더 상세한 설명 해주시죠. 네. 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간략하게 말해서 장기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 처분 활동에 따른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이걸 좀 쉽게 풀었으면은 네. 기업은 투자 목적으로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고 영업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형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활동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생산 장비의 확장이나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쓰인 돈은 지출로 잡히고 투자 자산의 처분 등의 활동은 수익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음수인 경우엔 신규 사업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활발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지출로 나올 경우는? 네, 맞습니다. 네. 양수라면 투자 자산을 거둔 일이 잦았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를 좀 카카오에 대입해서 보면 카카오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는 지적을 받던 시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유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기준 연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좀 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모두 조 단위 지출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 한 해에만 3조 4천억 원 수준의 지출을 기록할 정도로 사업 확장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올해 1분기엔 이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1,800억 원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투자 활동으로 돈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8,354억 원의 지출을 기록하던 것과 비교하면 1조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군요. 1년 사이 1조 원 넘는 차이가 발생을 한 거면 경영 전략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 건가요? 네,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투자활동 현금 내역 중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부분은 종속기업 취득 및 연결 범위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이란 지표인데요. 지난해 1분기엔 이 항목에서 1조 1천억 원 수준의 지출이 발생했지만 올해 1분기엔 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항목에서 1년 사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대금의 반영 때문인데요. SM 인수에 따른 비용이 2023년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면서 올해엔 기저효과가 좀 나타난 것이죠. 네. 올해 1분기에 해당 항목이 0원입니다.
0원으로 집계된 점에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종속기업 지분 추가가 없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M&A와 같은 확장 전략이 드디어 완전히 멈춘 신호가 나타난 걸 의미한 거죠. 이 밖에도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유동금융자산의 흐름 등의 지표를 봐도 신규 투자가 카카오가 확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무분별한 확장이 1분기에는 멈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 이것과 별개로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도 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가 대외 비판을 받은 주된 이유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카카오가 그간 진출한 영역을 좀 보면 미용실, 꽃집, 중간물류, 퀵서비스, 대리운전, 배달, 연예기획, 부동산, 암호화폐, 골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2018년엔 65개에 그쳤던 계열사 수는 2022년에는 138개로 늘었고요. 특히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147개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문어발이란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M&A 전략을 멈춘 것과 동시에 이런 계열사 정리를 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카카오 자회사 수는 128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직후와 비교하면 19개의 법인이 준 것이죠. 특히 골목상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던 카카오 헤어샵 지분을 최근 모두 처분했고요. 또 부동산 개발 공급을 담당하던 자회사 카카오 스페이스도 흡수합병의 CA협의체 산하 조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의 개인 회사인 K큐브 임팩트도 청산을 했고요. 네. 친족 소유 법인인 오닉스 케어와 뉴런 잉글리시 등에서도 지분 처분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컬러버스도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지금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카카오가 사업 영역 줄이면서 그동안 지적이 돼 왔던 이 문어발 확장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비판적인 여론은 많이 잠재울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위축하게 되면 성장 동력이 상실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할 만한 지표인데요. 근데 네.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하는 사업 대다수가 수익성이 떨어진 분야에 속하는 사업이 대다수인데다가 사업 기회가 많은 분야인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영역에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는 지난 20일에 계열사인 카카오 헬스케어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 원을 수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더 넣고 사업 확장을 이루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또 AI 연구개발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과 조직 통합 절차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브레인이 보유하고 있는 AI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영업 양수도 하는 계약도 최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건 사업 확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잡음이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연결됐기 때문인데요. 자이든 타이든 문어발을 드디어 자르기 시작한 카카오가 다시 국민기업이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I나 헬스케어 키는 계속 잡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누구라고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두어 달 전에 카카오 쪽에 인수된 어떤 스타트업 대표랑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네. 헬스케어에 굉장히 힘을 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부에서는 이거 조금 모르겠다 이런 네네. 시선들이 저는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취재하면 업계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네. 네, 헬스케어 영역에서 아무래도 그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의 수장으로 있는 그 대표님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명망이 있는 분으로 꼽히기도 하고 실제로 카카오가 이번에 그 300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추가 수혈한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를 방향성을 좀 잡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이슈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얘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까지도 엔비디아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가장 컸던 얘기는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HBM 품질 이슈였거든요.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못했다, 불발이라니, 지연이라니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현황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지난 24일이었죠. 삼성전자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D램의 일종인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 공급을 위한 품질 테스트에 삼성전자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죠. 삼성전자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의 HBM이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를 나타내면서 품질 테스트에 불합격했다라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HBM 4세대 제품과 5세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세대 제품의 테스트 결과가 최근 나왔으나 몇 가지 지점에서 품질 불합격을 받았다라는 게 로이터 보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삼성전자가 바로 제가 기억을 1시간 반 내로 냈거든요. 그렇죠. 해명해도 네, 업계에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떤 시각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바라봤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특정한 부분은 특정 시점이 입장문에 담겼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몇 분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로이터 보도 직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입장문에 특정 시점이란 문구가 담기면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중 몇 가지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 공통된 시각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다만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순조로운 진행을 밝힌 만큼 공급 계약 자체에는 그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품질 이슈가 발생했었곤 하더라도 삼성전자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정도라서 공급 계약 체결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란 분석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그 기술 고도화의 필수적인 GPU 시장, 그러니까 그래픽 그 처리 장치를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이번 품질 이슈가 나온 5세대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한 메모리 반도체로 주로 AI용 GPU의 그 주력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의 최대 수요처인 구조인 건데요. 메모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선 놓쳐서는 안 될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인 구조입니다. 이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이런 고객사를 잃을 수는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품질 테스트 대상 제품인 5세대 HBM은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이번 문제 제기가 가격 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삼성전자 어제 오후인가 하나 자료 냈더라고요. 그 레녹스와 맞습니다. 합작법이 채운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나요?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업은 북미 공조 시장에서 그 다양한 영역에서 그 사업을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노리는 것은 북미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들의 유통망을 삼성전자가 좀 이용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상대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해진 창업자 있잖아요. 네이버 창업자. 요새 대외 행사를 되게 안 하고 있던 분이
요새 좀 등장을 하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 한 5년 만에 그 국내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죠. 아무래도 국내에선 AI 그 기업의 대표적인 수장이니까 정상들과 만나서 주권 AI, 소버린 AI라고 합니다만 그 각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AI를 각국에서 개발해야 편협적인 시각에서 인류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 있는 시각을 좀 공유하면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또 엔터주도 네.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맞습니다. 좀 살펴보면 이 SM 엔터의 이 향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네, 카카오 때도 네. 우리가 잠깐 얘기를 맞습니다. 했지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슈 짧게 짚어주시면서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었던 SM 엔터 지분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좀 블록딜을 처분하면서 좀 이게 얘기가 좀 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취재해 봤던 그 분들의 그 시각은 하이브 네. 내부에서 SM 엔터의 주가가 네. 한한령으로 좀 반등했을 때 팔아야 네. 향후에 더 이제 손해를 보지 않을리란 판단을 좀 내린 것이다라는 이제 그 판단에서 블록딜을 추진한 것이라는 해석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앞으로 엔터주는 좀 그 지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뭐 엔터주에 다시 한번 온기가 불어넣어질 소식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중국과도 문화 쪽으로도 교류 확장한다고 하고 뭐 한학년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뭐 실적 기대감, 뭐 신인 출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네. 호재성 이슈들이 아무래도 얹어 있는 만큼 정 기자가 짚어준 부분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흐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